다음은 남양주시의 주민 참여 포인트 제도를 양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민들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위해서 남양주시가 주민 참여 포인트제를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설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민 참여 포인트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주민 참여 포인트제는 환경 저감이나 재해 구호, 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익성 있는 행사를 사전 승인된 사업에 한해서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주민 참여 포인트제 실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개인별로 부여된 포인트가 5,000점 이상 됐을 때 남양주 관내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44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총 50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아가셨고, 특히나 그 와부 쪽에서 동양 하루살이 제거 작업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수제 마스크를 만드신 봉사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은 주민들의 참여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대상 사업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올해 그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돼서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